길게 이어진 모래사장이 감탄을 자아내는 곳, 신안군 임자도입니다. 지도 저맘항에서 뱃길로 20분 거리인데요. 가깝든 멀든 섬을 섬일 수 있게 만드는 건 바다죠. 요즘 그 바다를 편리하게 건널 수 있는 연륙교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제 다리가 이어지면 섬으로 가던 연락선은 추억으로만 남겠죠. 임자도 서쪽에 자리한 하오리항. 물이 빠지고 나면 단단한 갯벌이 드러나는 이곳은 여름철 보양식 민어의 본고장입니다. 민어가 유명하죠. 민어 7월, 8월에 제일 그 수요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산이 많이 됩니다. 한때 하오리 포구에는 서남해안의 어선들이 몰려들어 전국 제1의 민어 파시가 열렸는데요. 하오리항 연안에서 잡힌 민어는 타리민어라고 불리며 맛과 품질 면에서 여전히 최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산란하러 저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민어가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7월, 8월 때가 고기가 맛있고 많이 잡히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와 배를 다리 삼아 섬을 건너 다녔을 정도로 번성했던 하오리 포구. 지금은 길게 이어진 무량장만이 그 시절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성황을 이뤘죠. 하오리도 그리고 섬타리 앞에도 그리고 섬타리 앞에가 예전에는 배가 많이 타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오리 5천만이 아니고 다른 배들도 항구로 하오리 항으로 많이 진입하고 들어오고 거기서 지금 활어는 우리 임자도에서 하오리가 제일 형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민어가 여름 보양식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민어를 좀 아는 이들은 말복이 지나고 서늘한 해풍에 건조시킨 마른 민어를 최고로 칩니다. 이거는 국물은 쌀뜨물이고요. 말린 민어탕은 고추 양념 없이 담백하게 끓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마른 것보다 민어 건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는 민어 건정이라는데 마른 거를 잔치 때 아주 최고급으로 치는 것이 민어예요. 다른 생선에 비해 기름기가 적은 민어는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기력 회복에 좋아서 섬 사람들의 귀한 보양식이었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그 쌀뜨물 좀 넣고 민어 들어가 끓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통마늘이 좀 들어갔고 청양고추, 대파 그렇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어 맛만 내기 위해서 하는 말린 국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어가 클수록 보양탕이라고 보면 돼요. 그 뼈를 먹기 위해서 큰 걸 사는 거예요. 이 뼈를 이렇게 갔을 때 국물이 이렇게 뽀얗고 그 뽀얀 게 그 우리가 말하는 서족이나 그걸 댈 수가 없는 영양분이 많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 드시면 돼요. 고운 모래와 개펄은 민어를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대파를 잘 자라기도 합니다. 대파밭이 초겨울 들판을 푸르게 물들였는데요. 김장철이면 전국으로 팔려나가는 임자도 노지 대파의 인기 비결. 바로 이 고운 모래입니다. 펄과 모래가 적절하게 섞인 임자도 바다는 새우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바다와 섬과 섬사리가 만들어낸 절묘한 조합입니다.